붓글씨야 붓만 있으면 쓸 수 있다지만 재봉은 일일이 바늘에 실도 꿰어야 하고 준비 작업이 많습니다. 한참 바늘구멍과 씨름해야 할 나이 70. 하지만 용화씨는 단번에 실을 바늘에 끼우는데요. 이쯤에서 용화씨가 쓰는 바늘구멍이 유난히 큰 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 상황은 정반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제일 작은 바늘보다도 구멍이 더 작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사장님, 바늘구멍이 보이세요? 그럼요, 보이는 것 끼지. 바늘에 실 끼시는데도 몇 초가 걸리는 거예요? 글쎄, 한 2, 3초? 그 어렵다는 재봉 바늘에 실을 꿰는데 단 2, 3초?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들어갔어요. 네? 벌써 들어갔어. 들어갔다고요? 시작과 동시에 허무하게 종료된 바늘구멍의 실 꿰기. 실을 잡고 무조건 돌진하는 주인공의 손. 그런데 실이 빨려 들어가듯 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사장님, 바늘에 실을 정말 잘 끼시네. 잡기지 40년 했는데. 저는 카메라로 이렇게 봐도 안 보이는데. 머리 하다 보면 감으로 끼고, 이거 눈 감고도 끼지. 눈 감고도 끼신다고요? 그럼. 시력이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안대를 착용할 거니까요. 아무도 안 보이. 자, 그럼 눈 가리고 바늘구멍에 실 꿰기 바로 갑니다. 자, 시작. 오로지 감에 의지하며 구멍을 향해 돌진. 과연 실 끝이 바늘구멍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이야, 들어갔어요.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미션. 하지만 주인공이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바늘 끼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지. 요령을 이렇게 그냥 끼면 안 돼. 40년 넘게 재봉 일을 하면서 깨우친 용화 씨만의 특급 요령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재봉 바늘은 일반 바늘과 앞뒤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바늘을 천천히 돌려보면 D자로 움푹 패인 쪽이 앞면. 이쪽으로 실을 꿰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하네요. 다시 바늘을 돌려보면 길쭉하게 홈이 패인 쪽이 뒷면. 이쪽으로 실을 끼워야 잘 끼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요령을 알고 나면 어떤 바늘구멍도 문제없죠. 야, 너도 바늘에 실 꿰 수 있어.